안녕하십니까, 상돌이TV입니다. 상돌이TV를 찾아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에게 그림을 요청하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욕심에 그림도 그리고 게임 영상이든 중국어 영상이든 춤 영상이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채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상돌이TV에서는 그림 관련된 컨텐츠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돌이 중국어 관련된 영상을 다루지 않고 따로 독립하여 상돌이 중국어 채널을 만들어 별도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중국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돌이 중국어 채널에서 재미있는 중국 이야기와 중국어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캐릭터는 이혼을 읽어주는 남자 갔다온 탁형님이십니다. 처음 메일로 신청하셨을 때는 얼굴 공개를 안 하기를 바라셨고 두 번째 메일에는 얼굴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하셨으나 그림을 그려드린 후에 살짝 물어봤을 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실물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면 느낄 수 있듯 갔다온 탁형님은 컨텐츠 느낌과는 다르게 순하고 차분한 인상을 하고 계십니다. 결혼을 해서 싸우다 보니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딸이 어렸을 때 와이프하고 크게 싸우고 화가 난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데 아이가 아빠 없으면 못 산다면서 아빠 놔두고 가지 말라면서 엄마에게 울면서 애원을 하는데 화가 난 엄마는 아이에게 아빠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면서 엄마를 따라 나갔고 차를 타고 계속해서 울고 있던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이제 아저씨 못 보는 거야? 와이프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둘째 앞에서는 싸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싸우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신청은 이상도@gmail.com으로 해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